지역 체육계를 이끌어갈 민선 2기 체육회장 23명이 선출됐습니다. 3자 대결이 펼쳐진 안동에서는 안윤효 후보, 상주는 강민구 후보가 당선됐고 예천군 이철우, 의성군 이동기, 영양군 박재서, 봉화군에서는 박종화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영주와 문경, 청송을 비롯한 13곳은 단독 후보가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선관위가 위탁관리를 맡아 치른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96.7%, 예천과 봉화는 투표율 100%를 기록했습니다.